나는 서울 파이어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초대형 삼치를 개많이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즌이 딱 삼치 시즌입니다. 삼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 밥상에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는 흰살 생선을 부르는데 살이 굉장히 뻑뻑하고 많이 뭉쳐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요 삼치가 밥상에 차려진 거 보면 요만한 조각들이 있는데 사실 삼치가 1m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삼치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 건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근데 이 낚시란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1년 뒤에 다르고 이것만 해라 못 잡을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울산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메타급 대삼치들 좀 많이 잡힌다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대삼치를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삼치 또 배 그리고 어류 하면 또 누굽니까? 보고형. 이드 TV의 보고형이랑 리얼 한국인. 한국인입니다. 너 미국 안 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연장. 자, 그리고 오늘 저 배를 타고 갈 건데, 아이 저게 누구야? 아. 정훈이랑 해가지고 셋이 대삼치 한번 저기 있는 배 있죠, 피닉스호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출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도 같이 타셨고, 자 바로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바람이 겁나 불어가지고 저기 정훈이 옷 흔들린 거 보이시죠? 왔다 뭐야? 아, 맞았어요. 거짓말이죠? 진짜요? 와, 있나봐. 와, 파도 보세요. 이게 지금 겉으로는 별로 안 심한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파도입니다. 정훈아 한 마리 잡아주라. 그러면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 여기서 잡으면 멋있는 거 알지? 오늘 날 생겼네. 자, 그럼 삼치 같은 경우에는 동체 시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메탈 달고 하지? 메탈 달고 하는데, 어, 히트! 어, 뭐야? 개커! 어, 저기도 있다. 지금 여기 구독자 세 분 전부 다 입질 받았거든요? 정훈이만 입질 못 받고 있는데? 아, 맞았어? 아, 너무 아깝다. 자, 괜찮아. 여기 있어. 어, 올라온다. 오, 큰데? 오, 이야. 자, 작살로 걸어가지고, 우와. 우와. 이 삼치가 몸에 가시가 많아가지고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망치로 대가리 쳐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메탈을 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찍으면 안 돼. 오예. 이렇게 망치로 쳐서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위해서 기절을 시키는 거예요. 야우, 팔자 되겠다. 와, 여러분 크기 보이시죠? 엄청 큽니다. 이야, 여러분 이빨 보세요. 오, 우와, 또 왔다. 오, 야. 그때야, 정우이. 사이즈 어때? 다른 것 같아. 망생이야?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60 될 것 같아. 60? 쟤는 위에서 왜 타이타닉 찍고 있어 혼자? 방금 말해 무서워요. 우와. 야, 고등어다. 자, 또 작살. 드롭봉 절대 하면 안 되고 날고 올려 잡아서. 자, 우와. 자, 어휴, 친다. 야, 이것도 무서워. 뭐가 무서워? 또. 얼굴이 너무 무서워. 아, 정훈아 실자 되겠는데? 최대 여기 몇 가지 4-10. 와, 작아서 저 영상 찍는 거 아니에요? 경원이가 근데 저번에 검은달에서 같이 낚시했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낚싯대 회수했는데 돌돔 걸려있고. 뭐야? 아니야 뭐 걸려있을 수도 있어. 너가 아니라고 하면 걸려있을 수도 있어. 얘 이제 손에 비린내 좀 나거든요. 아, 낚시 좀 했구만. 와, 이빨이 진짜 엄청나다. 와, 여러분 이빨 보세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야, 청새치 같아. 야, 피 튄다. 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빼요, 피를. 그냥 저렇게? 아, 혹시 너의 기운을 받아서 바로 해봐도 되니? 미안한데 저 정도 나 잡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 삼치 밟았습니다. 그냥 빨리 던진 다음에 빨리 가면 돼요. 플라이어머니! 이제 잡힐 때 찍어줘. 펜치포로 잘해보이게. 아이씨, 창피해. 야, 쟤는 계속 혼자 영화 찍어. 야, 그래요. 자, 오프라이 왔어. 드디어 잡았어요. 드디어. 야, 멋있어. 좀 더 멋있는 척 해줘. 낚싯대 잡아야지 이래끼야. 어, 드롭봉 할 수 있어? 자, 드롭. 야. 아, 삼치 나이스. 자, 구독자분 또 잡았습니다. 오, 잘 잡으신다. 오, 이야, 몇 마리째예요 지금? 20분 만에 4마리. 이야, 빨리 가봐 빨리. 저기 20분에 4마리야. 지영아, 멋있게 해야 돼요? 야, 좋아. 어, 온다. 오, 근데 꼬등어네. 아, 뭐야, 꼬등어야? 꼬등어는 이만해요? 이야. 이야, 오프라이. 자, 그리고 물을 받아놓고 바로 피를 빼는 겁니다. 저희 밑에를 잘라줘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가 숨을 쉬면서 피가 빠질 거예요. 자, 저도 빨리 한번 잡아볼게요. 리발 가봐, 리발. 제발 와라. 없어, 리발. 다시 플라이어 가래. 자, 포인트 이동한다고 합니다. 아, 오프라이 역시. 너 디카프리오야 오늘. 자,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는데 지금 멀미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한 명 죽어있고 보고형 형 상태 안 좋은데 저? 진짜 보고형 멀미 안 하는데 저희 멀미가 다 먹었거든요. 파도가 그만큼 심하다는 겁니다. 바로 던져볼게요. 플라이어 가래. 좋아, 왔어! 예아, 드래그야. 새끼 고릴라다! 빠서! 멍이 치러! 야, 진짜 사이즈 좋다, 이거. 우와! 드랙 나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인 소리 들리시죠?
야야야야야 자크 왜 열려있어? 야 자크 안에 넣어 자크 안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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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통사고 났네. 그렇지. 이요. 약간 등이나 이제 배에 걸린 걸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일단 망치로 쳐보고 크기 재보도록 할게요. 오요요요요요. 안돼. 자, 여러분 사이즈 한번 볼게요. 제가 대충 20에서 21이거든요. 둘, 셋, 20 넘겠다. 이게 뭔지 알아? 방향, 방향. 아. 좌회전. 오야, 얘 빵도 좋네. 역시 정원아. 난 널 믿었다. 야 정원아, 지퍼 열고 잡아. 뭐 빼도 돼. 야 큰일 나. 자, 여러분 잡아볼게요.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번 포인트 잘 안 나와가지고 지금 포인트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우리 정원이가 한 95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도 니는 내 평생 낚시 스승이다. 제가 또 해드릴게요 형님. 수염 한번 바라봐라. 자, 여러분 지금 세 번째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바로 해볼게요. 플라이어. 자, 여러분 다시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지금 네 번째 포인트로 가고 있거든요. 계속 바꾸면서 하면 언젠가 개쳐 물겠지. 자, 여러분 네 번째 포인트 플라이어. 아, 거기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자, 여러분 여기 또 안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갔던 포인트죠. 거기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플라이어 가래. 오빠라야, 아, 고마. 오랜만이구만. 물리실래요? 어, 한번 오려보자. 아, 이 맛이구만. 오, 요, 코. 오, 급발이 장난 아니야? 괜찮아, 일로와, 일로와, 니 빨리 이렇게 다 됐어. 형 멋있어요. 멋있어? 예. 아, 얘 진짜 멋있는 줄 안다고. 섹시해요. 너 내 자존감 버튼이다. 나이스. 야, 이거 진짜 큰데? 메타 나오지 않아? 우와. 먹방, 먹방, 우와. 우와. 얘 근데 성격 진짜 있다. 막 급발진하고 난리 나. 그니까 얘가 다 올라오고 나서 급발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 근데 이 손맛을 너가 잡고 내가 손맛을 봐서 미안하다. 형이 중요하죠. 내가. 히트, 히트, 히트. 어디? 정훈아! 야, 뭐야, 사이즈 좋네, 정훈아. 나이스 캐치! 오! 오! 야, 진짜 커, 이거. 정훈아, 내 영원한 스승이다. 저한테는 작은 고기거든요. 야, 뒤에 이 친구 좀 관수해라. 네 친구. 야, 진영아, 빨리, 보고요. 야, 빨리, 형, 빨리 가. 나야?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로추꺼, 로추꺼, 로추꺼. 뭐야, 로추 왜 그래? 왜 왼쪽으로 돼 있어? 오, 뭐야, 뭐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베이비 들어간다, 베이비 들어간다. 오! 그렇지! 아! 자, 또 왔다! 저기 또 왔다! 여러분, 지금 삼치가 완전 난리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빠라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오빠라이 최고. 거의 손맛 천사. 와, 얘네 이빨 보세요, 여러분. 진짜 미쳤죠? 보고 형, 잡는다 했죠? 와, 왔어? 왔어? 야! 들어봐, 너. 야! 정원이 더 있지! 사이즈 어때? 사이즈 어때? 보강해, 보강해. 야, 뭐야, 뭐야. 힘들어, 힘들어. 그렇지! 야, 얘 엄청 팔딱인다, 근데. 힘 너무 좋은데? 오! 우와! 선자다! 나이스 오케이. 캐치! 물고기가 쌓인다, 쌓여! 오빠라 히트! 야, 오빠라 또 히트! 올리게요. 나 이거 들고 있어! 오늘 손맛 천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 야. 우와! 우와! 선장님 도와주세요! 좀 더 하이톤으로. 선장님! 자, 아, 좋아. 우와, 쌓인다, 쌓인다. 몇 마리야, 이거. 저기 보시면 옆에 물고기 하나 있잖아요. 저게 풀치토한 거예요, 갈치 새끼들. 또 왔어! 이번에 너가 해! 아, 또 왔다! 아, 멍이야. 진짜 그거 있잖아. 미국의 낚시꾼들 속담 있잖아. 모든 낚시꾼들은 거짓말쟁이다. 속담이 아니라 낚시점 앞에 써있는 말이에요. Welcome all the hunters, fishermen, and other liars. 와, 너 진짜 지금 개멋있게 나와. 자, 여러분 지금 잡은 건데 와, 무려 20분이 안 돼서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피딩 타임이어가지고 애들이 엄청 잘 무는 것 같아요. 또 왔어, 오프라이. 너의 너의 우리 너무 아파요. 우리도 아파. 왔다. 오른 말이야. 와. 와. 나이스 캐치. 저도 한번 건져볼게요. 와, 형 멋있어요. 진짜 구름이랑 딱 형이 조화가. 이 돈 받았나? 아까 맛있는 커피 주셨어요. 커피에 울리던 남자. 저렴하구만. 형 그 빨리 가면 금방 물어요. 이 정도? 더 빨리, 더 빨리요. 오, 딱 좋아요, 형. 와, 나라면 물었다. 플라이아가리. 억양이 열아차, 억양이 열아차. 야, 피딩 끝났다. 카메라 꺼줄래? 네. 와, 오파라이 또 왔어. 와, 너 잘한다, 진영아. 야, 다리 섹시한 거 봐라. 나 왔어. 진짜 왔어? 아니, 빠졌어. 아, 나 진짜.
아, 온 거 같은데? 아, 헤이. 진짜 왔다고? 온 거 같은데? 그래, 그래. 와! 와! 야, 야, 시끄러, 시끄러. 아, 걸렸어, 씨. 아, 다행이다. 아, 다행. 지금 보공이라 나만 못 잡고. 대결? 대결? 오랜만에 대결. 저녁 거? 저녁 받고. 헐. 오케이. 소고기 먹는다. 오케이. 장어 있는데? 나도. 자, 이게 오파라이가 했던 루어인데, 상처가 난 게 다 삼치가 물어가지고 그러면 맞지? 이거 아까 새 거였잖아요. 어, 그러네. 이만큼 이빨이 세가지고 망치로 기절시켜서 하는 거예요. 됐다. 야 이거 뭐야? 야 너 낚싯대 어디 갔어? 저기 있어 저기. 낚싯대 랜딩 중. 형 나 이번에 느낌 좋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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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진짜 왔어. 진짜야 이거 진짜. 어떡해. 오 어때 맛있어. 어때? 맛있어. 소고기 벌써 맛있어. 장어 오, 맛있어. 얄미워 씨. 어, 뭐 보인다 뭐야 뭐야 보이지, 뭐야.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파라이 사무장님. 해드릴까요? 어 해줘 해줘. 플리즈 해보세요. 플리즈 플리즈. 야 하나 하나 둘 셋. 야 지영아 이거 놓치면 소고기 너가 사야 돼. 미지 안 먹는다. 하나 둘 셋. 안돼 지영아 나 라이크 터진다. 저거 삼치 아니야? 아 안돼 안돼. 자자 소고기 삭제. 됐잖아 지영아. 형은 또 잡으실 수 있잖아. 맞아 다시 하면 돼. 너 나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맞아. 아 너무 재밌다. 오히려 재밌었다. 진짜 오히려 재밌었어. 진짜 또 진짜. 그리고 손맛을 다 봤기 때문에. 아 그럼 잡은 거야? 어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 잡은 거야? 그럼 소고기 소고기 사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랜딩을 해야지 잡는 거야. 오케이. 야 진영아 정원이 저거 올리면 너가 작살로 올려줘. 제가 무조건 올리죠. 무조건 방생해줘. 오 크다 크다. 방생시켜 방생. 하나 둘 셋. 옳지. 왜 잘해 개빡치게. 2000. 왔다 왔다. 진영아 빨리 빨리 연습하고 왔어요 형. 이번엔 진짜 할 수 있어요. 왔다. 와 다 왔어 다 왔어. 진영아 진영아 올랐어. 그렇지. 아싸 소고기. 자 여기서 보고형보다 한 마리 더 잡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알려주세요. 계속 부르다가 개빨이 감다가 중간중간에 탕탕 올려줘. 지금 라이그 액션을 줘야 돼. 털은 왜 썼어? 예민해. 개빨이 감아. 그리고 한 번씩 위로 쳐. 한 번씩 위로 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잡아볼게. 지금 감아 왔다. 왔어. 왔다. 내가 잡아본 날짜. 아 개빡쳐.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개빡쳐. 오 얘 사이즈 되는데? 사이즈 좋아? 야 오파라 옆에 있으니까 무섭다. 오 힘쓰다 힘쓰다. 우와 우와 우와. 야 저 저 뒤에서 다 뒤로 감고 난리 나. 뒤로 감고 다 왔어 왔어 한 번에. 하나 둘 어 또 시작. 우와 진영아 제발. 그렇지. 오, 나이스. 이야 우와 우와 여러분 손 보세요. 와 작살났어. 물집 잡혔어. 와 근데 못 잡았어. 정훈아 네 제자가 이거 잡았다. 크기 봐라. 그 정도는 잡아야 되거든. 오늘 최대어 오늘 최대어. 야 제가 이런 배를 타면서 언제 이렇게 최대어를 잡아보겠습니까. 이런 최대어 처음입니다. 소고기 안 사줘도 돼? 형장. 자 대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와 꼬리까지 하면 딱 메다 될 것 같거든요. 우와 얘 엄청 딱딱하다. 여기 다른 애들은 말랑말랑하거든요. 얘 엄청 딱딱하네. 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잡은 삼치 엄청납니다. 이거 최소 7, 80은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자 여러분 제가 잡았습니다. 대충 1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원이보다 큰 거 잡았습니다. 난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우 난 다이 난 못해 이제. 형 네. 정 빼고 다 잡았어 지금. 빨리 형 잡아야 철수하지. 먼저 가. 내가 잡아줄게. 그건 안 돼. 크다 크다 크다. 왔어 왔어. 보고 드디어 왔다. 아유 드디어 왔다. 어 더블이트 지금 옆에 구독자분도 오셨고. 경환아 오파라이죠 오파라이. 방생 방생.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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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살짝 걸렸어 살짝 걸렸어. 빨리 빨리 진영아 놓쳐. 그렇지. 진영아 놓쳐. 마지막 마지막. 야 덤블링 시키고 있어. 야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올려 올려. 어제 힘 다 빠졌을 거야. 나이스! 오빠 믿지마. 아 이게 어려워요 엄청. 이거 쉽지 않아. 야 이제 철수하자. 철수 철수. 자 여러분 오늘 잡은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몇 마리야? 조업이야 이거는. 와 여러분 이게 거의 다 최소 60 이상인 애들부터 거의 메타급까지 지금 있는 건데 뒤에 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 40마리 잡은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큰 거 한 마리 다 가져가가지고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자분 만나는데 잘하셨습니다. 안에 입으셔야 돼요. 항상 숨기고 다니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삼치 마저 챙기고 있는데 자 지금 다 챙겨가지고 딱 한 마리만 가져가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울산에서 대삼치를 잡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크기 지금 엄청납니다. 근데 오늘 대삼치로 뭘 해먹을 거냐면요 저번에 망둥어로 요리했던 파피오트라고 프랑스 요리입니다. 근데 이 파피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오븐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숯불에 해가지고 파피오트 해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대삼치 손질을 하기 전에 숯불 먼저 붙여주도록 할게요. 얼마나 걸리죠? 5분? 5분밖에 안 걸려요? 10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15분? 인마야
아직 안 해봤네. 숲 빨리 비치게 오래 걸려요. 진영 해봤어 이거? 저 이거 쓸지 몰라요. 여기 딱 돌린 다음에 네. 그러면 오 소리가 나요. 소리 들리지? 그 다음에 여기 빡 누르면서 오 뭐라고 외쳐야 돼? 파이어. 그렇지. 틀고 바로 파이어. 오오오 안 나와요. 아 무서. 야야 정말 네 집이잖아. 네 집이야. 아 어 뭐가 안 나왔는데? 파이어.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정원 할 수 있어? 지금 뒤에 정원이 어머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아 진짜. 오늘 광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훈이가 낯을 가리고 있는데 아헤 계속해 계속해 같이 한번 하자. 아유 정훈이 어머니 쓰러지시죠 쓰러지죠. 아 요것도 재밌어 하시면 어떡해. 어머니 무서워지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 팬입니다. 오 예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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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데. 자 여러분 수 지금 이렇게 활성탄에만 다 붙었으면은 나중에 그냥 위까지 싹 다 붙거든요. 그러면은 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지금 바로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몇 번 해봤어? 수? 어. 나 주택 사람이야. 부럽다. 봐봐 주택 사람이란 말도 깔깔대시잖아. 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잠깐 어머니 쇼맨십 해야지. 순지 누구 하나요? 아. 야, 롤렉스 좋아 보이네. 손 왜 그래? 또 환자거든요. 정훈이 열해. 형 왜 그래, 손? 뱀을 잡다가 물집 잡혔잖아. 한 마리 잡았으면서. 진영아, 너 마디가 왜 이래? 너 이렇게 태어난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내장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롱코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오, 야, 잘 들어간다. 야, 진짜 잘 들어가. 야, 이야, 내장. 우와, 씨. 이거 어떻게 해? 지금 여기서 빼면 좀 그렇지 않아, 맞지? 괜찮아요. 빼야 돼? 네, 괜찮아요. 엄마! 토치 어디냐 토치. 토치 한번 불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우와 이거 뭐야? 위지? 위. 뭐 가득 차 있는데? 까볼까? 깔치 나올 거예요. 깔치 나온다고? 아까 걔네 토했잖아 깔치. 우와! 오파라이가 비가 세 근데. 진영아 이거 맡아볼래 냄새? 우와 이게 뭐야? 풀치 나온다 풀치. 야 그럼 우리 갈치도 먹는 거야? 지금 개썩은 애 나왔네. 너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나 할 수 있어? 너 100만 유튜버 넘었잖아? 이거 먹으면 200만 돼? 가능. 안 먹어 이래기야. 오, 오, 예. 이거 내던데. 내던져? 거기 놔둔데. 엄마! 토치 어딨어 토치. 정훈아 워터에 한번 해줘. 아 정훈아 어머니 앞에서 또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하나 둘 서이 워터야. 자 안에 신장을 싹싹 긁어낼게요. 큰일 났다 이제 어머니도 안 웃으신다 이거. 깨끗하지 이 정도면 합격이지 이 정도면. 어,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정훈이 머리 좋아하니까 머리 라사 사무라이 라사 꼬르동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자를까? 아, 우선 꼬리는 어. 안 먹으니까 자르자. 그치? 자 꼬리 여러분 칼집만 넣고 즐기면 돼요. 아 뒤로 오! 그리고 여기서 자르라고? 네. 야. 야, 아이스크림 같은데? 혹시 나올 뻔했네. 그리고 반.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크게 지금 두덩이 나왔거든요. 자, 요거 밑간해주도록 할게요. 플라야가. 야, 이거 봐봐, 살. 미쳤어, 이거. 와, 씨. 근데 얘는 눈이 좀 작은데 괜찮아? 괜찮아요. 정훈이 뭐, 금붕어 누나도 다 파먹습니다. 좋아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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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좋아하시나 고개 절레 절레. 자 여러분 이게 세 덩이 남았으면 얘네 칼집을 대가지고 밑간을 해줘야 되는데 밑간은 로파라이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야야야야 손가락 조심해. 너 마디가 너무 커가지고 바로 잘린다. 자 제가 뒤집어주세요. 실례합니다. 오 좋아 저 얘도 또 한국식을 배웠거든요. 어 한국식 어 뭐 똑같은데? 이게 뭐야? 뒤집어주세요. 데밀로 갔다 왔거든요. 사우나 첫 경험 시켜줬거든요. 아 세신 받았어? 네. 미국 사람들이 때 안 뺏기지 않아?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엄청 많이 나왔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셋 중에 누가 제일 많았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밑간 해주면 돼. 러브롤르 한번 해줄래? 러브롤르 러브롤르? 됐어? 멋있게 해줘 멋있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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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맞뿌려 맞뿌려 정우인이야. 맞뿌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호일. 어머니 앞이라서 좀 쑥스러운 거야. 어머니 앞에서 해본 적 있어? 처음이죠. 아니 절고 있어 너 지금. 너 이거 깨야 돼. 깨끗하게 말깨끗하게 한번 해요. 한번 보여줘. 호일 깔죠 일단 호일. 할 수 있어. 아니야. 가만 하자 한번 해보자. 오늘은 못해. 어머니 기대해 보이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하나. 깨끗하게 말게 자신 있게 얼마나 잘하나.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안 되는 거다. 봐주자. 나도 우리 엄마 배서 못해. 자 이제 호일 싸야 돼? 호일을 일단 깔아가지고 호일을 받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얘네를 올리는 거야. 네. 자 이렇게 얹고.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아 맞네. 아 여기 관광객들 계셔가지고. 어머님 삼지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요거 이렇게 틀을 약간 이거 아, 틀을 잡아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다가 야채를 싹 올리면 된답니다. 야채 손질을 또 정우이가 또 이게 있네 또. 레몬 외국인은 껍질채 먹더라고. 아 진짜로? 어. 외국인 여기 한 명이잖아. 누구요? 당신이요. 우리 근데 이게 별로 없어가지고 레몬이. 여기 두 개 더 있어. 레몬 하나. 레몬. 아 그럼 뭐 잘 먹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냥 먹어요. 어 진짜로? 네. 레몬이 누가 그렇게 먹어? 이게 진짜 피곤할 때 좋거든요. 피곤할 때 좋거든요. 이미 혀가 나 진짜로 껍질째로 귤도 안 쳐먹는데 왜 이거를 껍질째로 쓰죠? 어. 그렇더라고요. 써요 많이. 아, 아, 씨. 어머니 좋아하신다. 어머니 좋아하셨어. 아, 아. 와, 참는 것도 대단해, 진짜로. 네. 정훈이도 또 잘 먹어. 정훈이 기가 막히지. 저희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하나 정훈이 거예요. 껍질은 저는 안 먹습니다. 아, 임마, 이거 오늘 많이 빼네. 아. 아, 조금 더 다네. 어우, 과정이. 잘 먹는다, 정훈아. 아, 재미없어. 지금도 먹을까? 자, 일단 여기 재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 양파, 라프리카, 레로리러럿, 레론, 르로로리, 레론. 어머니도 도망가신다. 자,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요거를 다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은 또 정훈이랑 오파라 해라. 반반 한번 해볼게요. 아, 씨를 빼줘야 돼, 씨를. 아, 그렇지. 요번엔 파프리카 씨 한번 먹어줘. 또 먹지, 진영이가 이거. 외국인은 이거 먹잖아. 괜찮아. 괜찮지? 괜찮은데요? 그, 이렇게 이거 지 먹고 놔주네, 계속. 아우, 써. 라삭사무라이 라삭사무라이 라삭고르동 라삭고르동 라삭사무라이 라삭사무라이 라삭고르동 라삭고르동 너 뭐 사이비 조교야? 이미 지금 한 명 포섭 뺐어 내가. 라삭사무라이 라삭사무라이 이제 나머지는 오파라이가 손질할 거. 아 좋아요. 라삭고르동 라삭고르무동 교주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라삭로리레 라리레 라삭로리레 라리레. 자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와 비주얼 좋아. 비주얼 좋지 비주얼 좋지. 올리고 어? 왜? 뜨거워요. 내가 하나씩 이제 주면 이렇게 딱 어 이렇게 해서 아, 요렇게 나는 요렇게 나는 이렇게 아이 뜨거워라. 우와 지금 벌써 끓어. 벌써 지진 소리 납니다 지금. 자 이렇게 했으면은 뚜껑을 닫고 훈연으로 해가지고 위까지 싹 익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파피오트가 약간 5분인데 대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가리 봉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이거? 5분? 5분 뒤에 한번 볼게요. 5분. 어 이거 뭐야? 얘를 일단 여기 한번 싸주세요. 아 진짜로? 바로 호일에 하지 않아 원래? 그 다음 물을 조금 묻혀주세요.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호일을 쌓잉. 아 이러면 쪄지는 느낌의 그렇죠, 고구마가 그렇죠, 되겠다. 네. 맞지? 이게 또 낭만이거든요 진짜. 펜션 놀러 갔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주택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며. 그래서 안 해. 자 고구마 넣으려고 잠깐 열게요. 오, 야야야, 우와. 안 뜨거? 아, 잠깐, 뜨겁다, 뜨겁다. 뜨거워. 아, 이 뜨거워. 됐어? 하나, 둘, 셋. 자 여기다가 아 뜨거워. 다시 라가리 봉쇄. 이거 몇 분 뒤에 봐요? 5분이요. 자 지금 대충 한 1시간. 5분이라며. 자 열어볼게요. 열어버려. 우와. 우와. 끓는 거 봐. 우와. 우와. 이제 이거 옮겨야 되잖아 또. 자, 오, 우와. 야, 기가 막히지? 우와, 미쳤지? 우와.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예. Yeah.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삼치 파피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고맙다, 참. 누구 먼저 먹어볼까요? 오파라이 먼저 먹어야지. 야, 요새 해산물 도장깨기 하고 있거든요. 엄청 잘 먹어. 오, 야. 자, 먹어봐, 먹어봐. 어때? 간장이 너무 맛있어요. 간장이 맛있다라. 와 이거 살 보세요 여러분 살. 진짜 근데 리얼 너무 배고팠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거든요. 저희가 2시에 타가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 너무 배고팠어. 자 찍어 찍어 찍어. 초베르. 와 질린데요? 미쳤는데 이거 진짜로? 왜 이렇게 촉촉하지? 근데 향도 좋아. 향도 좋아. 야 진짜 왜 이렇게 촉촉하냐 이거? 레몬 향도 나고. 우와 진짜 맛있어요 찐으로. 이게 원래 담백한 맛이 좀 강하잖아요. 어어어. 담백한 맛이 없고 너무 부드러운데. 야 이거 재밌었다. 초베레 추릅추릅. 오빠라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먹고 있어 혼자. 간장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괜찮지 맛있지? 근데 오빠라이 처음 미국에서 봤을 때 해산물 아예 못 먹는다 했거든요. 어느 순간 부실이 뱃살 먹고 있고 삼치 뜯어 먹고 있고. 유튜브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와 진짜 맛있다. 야채 향이랑 허브솔트 뿌렸잖아요. 그 향이랑 지금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기로 위에를 익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이 너무 촉촉해요. 마 정우씨 대가리면 어떻습니까? 죽입니다. 죽입니다. 죽이. 와. 누날 먹을 거야? 먹을죠. 와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이거. 너무 배고파가지고. 초베레?
사람발 여자녀석 볼살 볼살 야 이씨 이게 또 별미거든 토베라 와, 개미 쳤는데 진짜 개미 쳤어요 여러분 누가요, 지금? 우와. 우와 눈알이야 이거? 우와 눈알 냠냠 뭐야 만들었어? 어떠세요? 맛있어요? 너무 촉촉해 너무 촉촉해? 뱃살점만 먹어 아 이쪽 여기 기름기가 많아 우와, 진짜 맛있을 거예요 와 덜 봐봐 우와. 덜 야, 야 이거 봐 난 껍질 좋아하거든요 호베라 냠냠 냠냠 와 맛있어? 어 미쳤어 냠냠 우와 뱃살 미쳤다 와 이거 진짜 뱃살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껍질 먹어볼게요 이게 원래 튀겨야 껍질이 맛있는데 지금 요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호베라 와 껍질 먹어봐 껍질 진짜 지려 치킨 맛나 진짜로 너의 눈동자에 건배 한 잔은 지나간 너의 추억을 위하여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와 잠깐만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 형한테 보고 빼왔어요 내가 먹었던 삼치 중에 제일 맛있어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굽는 거보다 굽는 거보다 진짜 훨씬 맛있어요 한도방님 누나를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양쪽 다 먹었어요 경원아 경원이라고 정원이 친구인데 저번에 검은도에서 한번 같이 찍은 적 있거든요 오늘 삼치 한 마리도 못 잡으네 어우, 야 그래. 먹을 줄 아네 먹을 줄 알아요 추베르 할 수 있어 혹시? 추베르? 어때? 어디 음식이라고? 프랑스 파리 온 것 같아요 뱃살 좀 먹어봐 진짜 미친다 이거 어우야 씨 추베르? 뒤졌다 여기 지금 프랑스 파리 경원이의 말이 좀 신뢰가 간 게 뭐냐면은 실제 지금 이탈리아 레스토랑 오너입니다 그 뭐 이름 상호명 저희는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 믿음 아 울산 믿음 아 레스토랑 이름이? 아 되게 사이비 교... 믿습니까? 믿습니까? 파스타 먹으러 오십시오 와사비 진짜 맛있네 근데 형 개맛있어서 젓가락 거꾸로 잡고 있었어 이거 한번 빨아줄 수 있어? 아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분 안 필요해? 그 믿음 망하면 나한테 와라 자 다음 메뉴 고구마 감자 바로 갈게요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다 우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거 한번 반띵 해볼게요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씩 들었거든요 다 같이 먹어볼게요 추베르 추베르 엄마 아 끝